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우리 여기 가족 여러분, 또 미녀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새로운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인사를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은 정감보 미녀집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녀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국악교육원에서 만든 교재예요. 이 책은 국악계 최초의 정감보로 만든 미녀집이고 미녀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녀와 장단을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초보자도 이걸 보고 따라하면 미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오늘부터 시리즈로 이 책 첫 곡부터 순서대로 공부해 나갈 예정이니까 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곡부터 수록된 첫 곡으로 수록된 아리랑부터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순서가 이제 이렇게 장단별로 돼 있어요. 첫 번에 이제 아리랑서부터 세마치 장단, 그 다음에 국거리 장단 이렇게 장단별로 이제 아리랑 그러니까는 세마치 장단별로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거리 장단 이렇게 장단별로 이렇게 이제 쉬운 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어려운 장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해오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우신 거 가지고 또 부족한 거는 유튜브 미녀TV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아리랑. 아리랑은 2012년에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2015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그런 노래죠. 이거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진성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부르고 이제 한 소절씩 끊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장단은 덩, 덩, 따, 공, 따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넘어가서 발병 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소절씩 끊어서 이렇게 할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요거는 아리랑 아리랑 요렇게 부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라 이렇게 들어서 감죠. 아라리 니에서 리요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이쁘게 잘 될 것 같아요. 자,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라리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더 훌륭하게 들릴 것 같아요. 아라라리디 리이 찬찬이면 리이이요예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아라리리요. 요 부분, 예,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까지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 그렇죠. 리, 리,
요거예요. 리이이요인데 빠르게 하니까 리이이. 예, 네, 요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죠. 아리랑 고개 개에서 개 시금새가 거기서 들어가요. 아리랑 랑 요거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고개로 고에서 악센트를 주면 고개로 요렇게 돼요. 요거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들어보세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고 아리랑 고개로 어떤 게 더 듣기가 좋으세요? 고개로 이게 더 괜찮아요? 그렇죠. 거기 이게 더 괜찮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뒤에 거가 훨씬 낫죠? 예. 그러면 거기를 그 하는 그 요령이 고에서 세게 하지 말고 고 이렇게 감어.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요령이 고에서 악센트 치지 말고 고개 요래야지 개에서 식임새를 넣을 수가 있어. 아리랑 고기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아리랑서부터 해볼게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리지 말고 너를 할 때 배를 막 내밀면서 하는 거죠.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 님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 님 이렇게 들어가죠. 님은. 자 들어보세요. 가시는 님은. 이렇게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네, 잘하세요. 제가 설명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이해하시기. 네. 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심리도 뭐가 가에서 가 심리도 뭐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심리도 시작. 심리도 뭐가서 발병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거게 그러면 그 뒤에 음을 못 만들어요. 앞에서 악센트를 줘버리면. 근데 그것처럼 이것도 심리도 먹가서 이렇게 하면 뒤에 식임새를 만들지를 못해요. 먹가 먹가 그러니까 거게 요 부분이잖아.
거기 뭐가 가서 이거야. 찬찬히 하면 못 가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못 가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음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시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예, 그게 아마 더 부르기도 편할걸요. 지금 한 게. 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그 다음에